AOA 인기 여성 걸그룹 내에서 동료 간의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OA의 전 멤버이자 배우인 권미나 씨가 이렇게 폭로한 겁니다. AOA 탈퇴하기 싫었는데 날 싫어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10년간 괴롭힘을 당했다. 참다가 결국 AOA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장한 말기였던 아버지 병문안도 못 갔다. 돌아가시고 대기실에서 우니까 어떤 언니가 나 때문에 분위기 흐려진다고 대기실 옷장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내 유서에는 항상 언니 이름이 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면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바로 AOA의 멤버였던 지민 씨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소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했고요. 다팀 이끌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후회와 죄책감이 든다. 같이 지내는 동안 미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민 씨가 AOA를 탈퇴하고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좋지 않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부대. 예. 처음에는 소설이라고 이 지민 씨가 썼다가 굉장히 뭔가 자숙하는 듯한 글을 올린 건데, 10년간 괴롭혔다는 게 범민아 씨의 폭로고, 그 때문에 손목에 상처까지 지금 공개했다면서요. 네. 사실 소설이라는 게 허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아시잖아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것이 요즘에 현실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권도 그렇고 사실 스포츠계 그리고 연예계도 그런 게 저런 일들이 사실 10년 전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참 우리 사회가 좀 바로되고 저런 일이 터지면 똑같습니다. 소속 자산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 하겠다는데, 저게 10년 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다니면 매니저도 계실 테고 하면 저것을 몰랐으면 똑같잖아요. 무능한 거고 알았는데, 그 권미나 저분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5월에 탈퇴를 했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가 탈퇴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 또다시 두 번의 2차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소속사 입장에서도 저런 그 연예인, 특히 청소년의 우상이잖아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에 대해서 단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저런 프로그램이 해서 단기간에 저런 그 걸그룹이 상품화 수익성이 아니라 인격체에서 사회에서 기여하는 것이 주주의 극대화의 최우선이다라는 어떤 그 경영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런 부분은. 예, 유 시장님. 저런 그룹을 보면요, 불안은 많아요. 원래 비틀즈도 그랬고, 또, 저희, 누굽니까? 영화 나왔던 그 영국의 그 그룹 있지 않습니까? 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화가 많은데, 한국의 불화의 특성은 이런 거죠. 서열. 언니가, 언니. 형이. 예. 이렇게 하는 이 서열 문화로 인한 불화라는 거니까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대등한 사이가 안 좋아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언니가 형이 그다음 효독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게 문제죠. 앞으로도 사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10년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형이, 언니가 형이, 그리고 그거는 소속사에서 이게 밝혀지면 안 된다. 우리가 예능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얼마 전부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죠. 예. 그룹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예. 참,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이죠. 예. 사실 AOA가 이제 설현 씨도 들어가 있고, 워낙 또 멤버 한분한 분들이 다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인기 뒤에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폭로로 알려진 건데, 일단은 가해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민 씨가 소속사도 그렇고, 구체적인 사과와 시인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만, 폭로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변환 변호사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초반에 이제 소설 해가 했다가 더큰 역풍을 많이 맞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썼던 것 같은데, 지민 씨가 썼던 저 글이 정말 자신이 본인이 썼던 글이었으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듭니다. 그게 아니라 소속사 측에서 AOA에 대한 남아있는 그룹에 대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냥 억지로 써서 올렸다고 한다면 너무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발 소속사에서 찾은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멤버들이 그냥
춤과 안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좀 인성 문제 좀 신경을 쓰면서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진심으로 화해하도록 하고 사과하도록 만든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예, 하프 전해드렸습니다.